LG 매장 유리 깨고 막 시민들이 훔쳐가던데요. 샤넬 매장 앞에서 오토바이 대기해 놓고 물건 사갖고 나오면은 바로 예, 강탈해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경비가 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도 네. 여기 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그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유럽에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돈 되는 상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대한민국의 허영심을 이용한 장사다. 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어떻게 들여오고 어떻게 관세 내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진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일본 촬영할 때 네. 유럽도 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유럽을 갑니다. 지금 유럽 가시는 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아웃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과는 좀 다른 상품들을 좀 취급해 볼 생각입니다. 일로 가셔야 돼요.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저희가 일본에서 촬영할 때 준수가 좀 잘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하러 가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 맞아요. 네. 네, 일본에 갈 때나 혹은 한국에 돌아다닐 때도 한 분씩은 꼭 오셔가지고 저희 영상 잘 봤다고 하면서 네. 옆에서 네. 많이 알아보세요. 그럼 지금 유럽을 가시는데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 질문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면 더 싸요? 그럼요. 그렇죠. 유럽이 제일 그러니까 쌉니다. 가는 거죠. 네. 얼마나 더 싸요? 그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싸다.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어떻게 들여오고 어떻게 관세 내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몇 시간 걸리나요? 14시간 걸립니다. 네. 15시간 뒤에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15시간 비행기 타는 거 이게 네.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 네. 네. 여기는 런던 히드로 공항입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도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엄청 피곤해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오늘은 오후 5시 정도 됐잖아요. 오늘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숙소 가가지고 짐 풀고 잠 자고 내일 아침부터 일정 시작될 것 같아요.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는 유럽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안 올려요. 왜요? 미국도 같이 가요. 미국. 제가 오기 전에 이것저것 검색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소매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은 거의 없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차에서도 많이 일어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프랑스에 나이키 매장 폭동 한번 봤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나이키 매장 유리 깨고 막 시민들이 훔쳐갔었대요. 그것도 그렇고 샤넬 매장 앞에서 오토바이 대기해 놓고 물건 사갖고 나오면은 바로 예, 강탈해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네네. 뭐 일회용 이용권 뭐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페이로 가능한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야 돼요. 네. 저는 뭔가 첫날부터 조금 바쁠 줄 알았어요. 첫날은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쉬나 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자는 거죠. 뭐 쉰다기 보다는 저녁이 와버리니까. 자,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영국 소호거리 가고 있습니다. 소호거리가 뭐 하는 데예요? 거기에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안 팔리는 상품도 많이 사와봤겠죠. 그렇게 해서 적자도 많이 나보고 했었는데 몇 년 동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은 돈 되는 상품들만 보이게 됩니다.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데이터만 보면 됩니다. 잘 팔리는 걸 위주로 산다. 네, 제일 간단합니다. 비행기나 숙박 같은 게 네. 경비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경비 처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비 처리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어가지고 웬만한 그런 경비 처리는 다 되고. 아,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라든지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뭐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도소매업 네, 그 사업자만 내시면은 이 일을 하는 데는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은 따로 세무사님을 쓰고 뭐 이런 그럼요. 경비 처리나 다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쓰고 있어요. 사업자 하나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일을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있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뭐 최소라고 정해진 건 없죠.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네. 물건 사서 팔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돈이 현금이 많다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예, 판매하시는 것 중에 기다리면은 가격이 더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자금력이 좀 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점점 더 네. 이제 많은 물건들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들의 물건들을 못 파놓을수록 다 가격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결국에 이 사업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네. 현금 싸움인 거죠. 처음부터는 뭐 그렇게 많은 자본금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풀릴 시기가 올 거니까 그 시기가 오면은 자본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저 매장은 뭔가요? 처음 보는 매장인데요. 저 매장도 인기 많은 매장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지금 어디 매장 온 거예요? 여기는 영국 슈프림 매장에 왔고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아시아에 비해서는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유럽에 올 때도 슈프림 매장을 항상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입은 거라고요? 뉴진스 115,600원. 나중에 분명히 200,000원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예인 이슈가 있었던 아이템을 서치를 하고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제품은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제품이고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드랍데이 빼고는 구하기가 힘든데 유럽에서는 이런 걸 살 기회가 두루두루 있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제품이 만나기가 힘든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제품 하나 남았네요. 이게 옆에 패치가 슈프림하고 노스페이스가 같이 있는데 이게 콜라보 네, 제품이구나. 네, 국내에서 이제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운이 좋아서 구하셨네요. 저는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네, 사시죠. 이 사업의 핵심이 리셀가 로피가 얼마나 붙는지 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크림을 보고 외국에 나가셨는데 돈이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돈이 안 돼서 그런 상품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주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단순히 이제 리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 수요도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물가 비싸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물 500ml짜리가 거의 한 3,000원 정도? 최소 우리나라 물가의 한 두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라면을 잔뜩 싸갖고 왔습니다. 컵밥도 많이 싸왔어요. 컵 네.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영국이나 프랑스로 이렇게 명품 사업 하러 왔을 때 네.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있죠. 1번 김치, 2번 마른 반찬, 3번 햇반, 4번 컵밥, 5번 라면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장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보다 여기가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비행기 값도 4배 정도는 차이가 나기도 하고 물가도 비싸고 네. 그러면 비행기 값 포함해서 여기에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쳤을 때 네. 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대략 정도 나오나요? 네, 일주일 정도 계산하시면 한 400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비가 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도 네. 여기 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그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유럽에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돈 되는 상품들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고생한 만큼 돈이 되는 상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의 개인이 네. 브랜드를 취급하는 게 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하죠.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병행 수입 업자들이 이 일을 못할 거고, 네,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리점 계약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리점은 이미 다 들어와 있죠. 뭐 샤넬 코리아라던가 뭐 에르메스 코리아라던가. 네, 그런 데서는 에르메스 본사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받는 개념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일종의 피를 많이 붙여서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요즘에 직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냥 판매를 네. 하고 그렇게 파는 거는 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구매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유럽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랑 일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사오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편이죠.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해외에 나와서 두 발로 뛰면서 모든 것들을 들고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네. 주문한다 그래서 그게 다 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직구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취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물건이 없다는 거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해외에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어느 정도 쌓지 않으면 물건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죠. 일단 그런데 매장을 가게 되면은 복장 자체를 좀 깔끔하게 브랜드에 맞게 좀 명품을 걸치고 가면은 좀 물건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주는 경향이 많고, 나는 이 브랜드를 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럼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 갔는데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갈 수는 없는 경우니까. 그러면 진짜 고객이 아닌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와, 저 2층 거 처음 타봐요. 처음 타봐요. 근데 보니까 네. 이렇게 한국처럼 네. 높은 건물이 없어요. 맞아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국가 차원으로 해서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함부로 허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엄청 비싸요. 런던은 말도 못하죠. 여기 집 있으면 부자죠. 네. 오늘 마지막 일정인가요?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흠지가 네, 한 바퀴 좀 돌고 야경 좀 구경하기 위해서 네. 네. 저를 위한 코스인 거예요. 휘인이 오셨는데 한번 네. 머리도 식히고 네. 영국을 즐겨보실까요? 저도 최근에 조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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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다시 바쁘죠? 아, 그렇죠. 오늘은 강바람 좀 많이 쐬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페리 선착장. 어설프설 좀 잡을 것이야. 책정된 가격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명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가 10위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10위. 엄청나게 큰 거죠. 2024년도에 막 8조 8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한다고 하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대기업에서 다 명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기업이 볼 때도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가 꽤 크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그런 예측이 자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이 대한민국의 허영심을 이용한 장사다. 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영심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고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루 루틴이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널널한 편인 것 같아요. 하루 루틴이라고 하면은 아침 뭐 8시에 일어나서 뭐 매장 문 여는 시간에 앞에 가면은 보통 11시 정도가 되는데, 물건 다 사고 하루 일정이 끝나는 게 한 두세 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두세 시간만 물건을 사더라도 돈 천만 원씩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살 게 없어서 일정이 일찍 끝나는 건 아닙니다. 11시에 매장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픈런이나 뭐 이런 건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픈런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출발하네요. 네.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쉬운 건 없고 항상 지름길은 없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다.
왜냐면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댓글도 좀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누군가를 봤을 때 쉽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좀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천천히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봐야지 생각만으로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관심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 대표님은 그동안 어떤 일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저요? 저도 진짜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방송국 기자 인턴 일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회계팀에서도 일을 했었고 대학교에서 일도 했었고 뭐 영어 강사 일도 했었고 켈리체 강의팀에서 기획 일도 했었고. 켈리체 강의팀이요? 네, 네. 제가 아는 그 켈리체 네,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어요. 뭐 저한테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바로 찾아가서 이제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일을 분석을 하고 찾아내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우준 대표님은 미용실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분이 미용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알아보시는 분이 있네요. 네, 미용실 운영도 꽤 잘 하긴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좀 많이 입었는데. 미용실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직종을 변환하셨는데 변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미용업이라는 게 주인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기술자들한테 좀 휘둘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조차도 좀 그랬던 경향이 컸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책임도 제가 지고 뭐 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날씨도 좋고. 기존가에 40%까지 할인을 해줘가지고. 버블이 네. 40%. 떨어졌어. 최종 가격. 1790 파운드에서 309 파운드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토트넘 구장 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그 유니폼. 네. 네. 누구 유니폼이 제일 비싸요? 원래 기존에는 이강인 선수 티셔츠가. 인기가 많이 핫했었는데 네, 괜찮았죠. 네, 네.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토트넘 구장을 가보니까 네. 진짜 신기하게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 엄청 크죠? 네. 네. 1월 16일에 체결 거래가가 26만원입니다 담보가세 납부하고서라도 네 마진이 한 30%? 40%?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담보가세 납부하고 나면은 네. 안 남지 않느냐. 많은 병행 수입업자들이나 무역업자들이 다 담보가세를 지불하고 국내로 들어올 텐데 그게 내고서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나 디올 요새 디올도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이렇게 생긴 카드인데 얼마의 금액을 결제를 하든 간에 5%가 디스카운트가 된 금액을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카드 쓰면 이제 마진 5%를 더 챙겨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요 제품이 국내에서도 좀 시가 많이 마르다 보니까 아이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